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네. 성은이 씨. 안녕하세요. 충전 인터. 안녕하세요. 정우혜 씨. 이름이 크나큰이 되게 특이해요. 네. 저희 그룹도 크나큰이거든요, 머루가. 뭐 개인기 없어요? 신인들 개인기 많이 와요. 아니, 그런 거 시키지 마. 너무 뻔해. 네. 제가 안녕하세요를 위해서. 아니, 괜찮아. 부담스럽잖아, 신인인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했대요. 네. 준비했으면 보여줘요. 그래. 준비했으면 봐요. 네. 보자, 보자. 제가 그 길거리 풍선을 흉내 내보겠습니다. 길거리 풍선. 나 어린데. 뭔지 알 것 같아. 인성 씨도 뭐 보여줘야죠. 네, 저는 검정 고무신이라는 약간 만화의 검정 고무신에 네 기철이 그 성대모사를 좀 예. 알아요? 성우분 기철이 네.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예.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다 같이인데?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아유 정말 이 고민만큼은 오늘 내가 좀 잘 들어주고 뭐 옆에서 좀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는 또 비밀보장이라고 크고 작은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는데 그래도 연애 고민만 좀 저한테 상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네, 가보지 않은 길이. 남자친구가 보름째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거 왜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데. 저는 컴플렉스 전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려고. 누구나 컴플렉스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그 컴플렉스랑 좀 다르거든요. 어떤 컴플렉스를 다룰지 이따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탁해요 아빠가 1승을 차지했죠. 19살 최수빈이에요. 전 지금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나 술 드시느라 한 거의 새벽 2, 3시는 기본이시고. 오잡다리. 그렇지. 네. 걱정 안 되세요? 놀다 보면은 걱정이 안 되죠. 놀다 보면은 걱정이 안 되죠.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막 토를 진짜 심하게 한 적 있어요. 하루 종일 거의. 근데 아빠는 그냥 쳐다보시면서 게임하고 계신 거예요. 딸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105만 6천 원을. 105만 6천 원. 그거 갚기로 했는데 참. 녹화하고 나서 이틀 뒤에 아빠 바로 전에 갚으셨어요. 아, 105만 6천 원. 야, 치사하다. 4천 원 더 넣지? 그죠, 뭐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말고? 원래 매일 집 안에서 담배 피셨었는데 맞아, 담배 피웠어, 이제 꼭 밖에 나가서 피시고 아침마다 학교 태워다 주시고 알바 끝나고 아빠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빠가 12시 안에는 꼭 들어오세요. 진짜?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영화도 보기로 했어요. 자, 이 사연이 또 2승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요? 네,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따로 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인데 좀 무섭습니다, 사실. 실생활이 이러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한 사람 때문에 매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22살 여자예요. 아이고 리아가 아유 예뻐. 뽀뽀뽀뽀 여기 입술도 쪽. 하루 종일 절 물고 뜯는 이 사람은 바로 제 친언니예요. 자매끼리 사이가 좋다고요? 문제는요. 아 언니 그만해. 그만 좀 해 좀. 아니 이런 신발. 내가 더럽냐? 아니 그게 가장한 아니라 가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저기 미소 있어요. 신발 욕을 하는 모양이세요. 근데 왜 피하고 지렁이야? 일일 같은 게 어디서 감여? 어머. 갑자기 180도 돌고 욕소를 퍼붓다가 또 바로 아유 우리 예쁜 아가 우리 왜 그러고 있어요? 완전 지킬앤 하이드인 거죠. 너무 무섭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아가 오늘 짧은 치마 입자? 진짜 예쁘겠지? 예? 어머, 안 돼. 뭐... 너무 짧잖아. 내 몸에 이걸 어떻게 입어? 안 어울려. 안 입어? 야, 야, 야! 입어, 신발아! 입으라고, 안 입어? 심지어는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야, 저 뒤에, 어? 뒤를 보는 순간, 우리 아가 여기 있었어요. 혹시 언니가 절 몰래 훔쳐보고 있는 거 있죠? 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언니 좀 집에서 떼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친언니인데 이런다는 게. 오, 남양 특집인데요? 오, 진짜. 오싹하지 않아요? 친언니가. 친언니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조금 돼요. 돼요? 왜요? 왜요? 제가 동생한테 좀 이래요? 집착이 되게 심해요. 왜요? 너무 귀여워서 일부러 꼬집기도 하고. 몇 살인데 동생? 깨물고.
지금 중학생. 아~ 중학생은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귀엽다. 귀엽네. 계속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네. 챙겨? 전 6시 이후에 무조건 네. 들어가서 전화하고. 여동생이요? 남동생? 남동생은? 아니 중2라고? 남동생은? 아, 그 동생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 아, 앞에서는 아유 막 귀여워 그러면 아, 형 하지마 이러고 딱 나가면 혼자서 아 너무 손에 뭐 누구 계신 거예요? 사탕. 그래. 자, 두 얼굴을 가진 언니 때문에 고민이 주인공입니다. 얼른 만나서 만나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올라온 22살 청년. 여기 서울이에요.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 서울인데. 어디, 지하 몇 층 어디? 여기 서울인데. 아니 언니가 여기가 평양입니다. 네. 언니가 평소 아가라고 불러요, 진짜로? 네. 그냥 아가 이러면서. 예. 아가. 뭐, 내 새끼 어머, 내 거. 막. 내 거? 네. 생각보다 큰 아가네요. 내 새끼 일로 와 뽀뽀? 막 이러는데 뽀뽀요? 뽀뽀 돼요? 네. 뽀뽀를 어디다 해? 그냥 뭐 볼이나 입도 하고 막 이래요? 네 볼이나 네? 입술에 자매끼리? 아니 그럼 언니가 그래도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예뻐하는 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기보다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 그런 데서도 그래요? 밖에서? 공공장소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예를 들어 그냥 뭐 카페나 길거리 이런 와우. 데 가면서 그럼 오해하지 근데 제가 좀 피하고 아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싫어해요. 네. 그러면 또 바로 왜 내가 더럽냐? 정색하면서. 그 사람 많은데 그래도 신발은 안 하는구나. 아니요 욕도 다 해요. 귀에다 대고 신발. 아니요 큰 소리 질러요. 막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생각이라는 거래. 야 눈깔 똑바로 안 떠? 우와. 야 어디서 귀여 올라? 이런. 올라가 봤어요? 올라오는 거 좋아하시네. 아니 야 너무 당황해갖고 벙쪄 있는데 언니가 또 아가 배고파? 배고프지 엄마 뭐 언니가 뭐 해줄까? 갑자기? 네네. 아 대개는 상대랑 얘기를 하면 감정이 기승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확확 바뀌니까 화를 내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3단 변신이구나. 네. 1단계. 1단이. 1단계가 일단 정색을 해요. 야, 정색. 너 장난하냐? 2단계가 막 얼굴이나 머리, 어깨 툭툭 치면서 막 빗과요. 그러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셨어요? 그걸 머리라고 쓰세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딱. 자기 화해 못 이기면 3단계가 물건 때려 부수고 찢어버리고. 어머! 왜 그래요? 그러면서 신발을 찾는 거예요? 네. 아, 심각하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언니를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네. 언니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분이 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세상 참하게 새기신 분인데 그러게 네. 이렇게 지금 동생이 하는 얘기 진짜 다 사실이에요? 진짜... 아 근데 그 인정을 못 하겠는 게 예. 제가 동생을 진짜 정말 많이 예뻐하거든요 잘 때는 무조건 이렇게 팔베개도 해서 같이 자려고 하는데 네. 동생이 그걸 이제 거부하면은 아, 근데 서운하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어른이잖아요 스무 살 넘으니까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애도 아니고 거부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해야 되고 좀 싫으면 같이 싫어해야 되고 그냥 동생이 저랑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생을 예뻐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평소에 어떤 식으로 뭐 예뻐해줘요 동생을? 그냥 엄마 몰래 용돈도 1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야 엄마 난다 지금 용돈 얘기에 다들 어떤 마음이 아니 지금 다들 그럼 돈 받았으면 뽀뽀는 해야지 느낌이에요. 그 정도는 뭐, 일정 부분 뭐 인정이 가네요. 만 원단위고 10만 원이면 언니가.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뻐해줘요? 그리고 뭐 어딜 제가 나가거나 이러면은 예쁜 거나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동생한테 사다 주려고 하고. 오. 아니 그럼 뭐 잘해주는데 고맙겠네 약간. 저게 싫어요. 저게 싫어요. 왜요? 왜요?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건데. 네. 막 시켜먹고 집안일 심부름 막 새벽 3시에 렌즈 세척액 없다고 저보고 나가서 사오라 그러고 아 이거 눈에 아, 콘택트 렌즈요? 본인을 네네네. 부려먹는다고? 네 그냥 막 화장할 때 거울 네. 닦아줘야 되고 본인 거울을? 네 신이 안 돼 닦아줘야 돼
왜, 왜? 그냥 핸드폰 통화 목록 같은 것도 다 뒤져서 보고. 그걸 뒤져요? 네. 휴대전화를? 네. 왜 그러지? 핸드폰 패턴이라던가 깨톡 비밀번호 이런 거 바뀌면 또 앉혀놓고 막 뭐라 하면서 알아낼 때까지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왜냐면 사생활이잖아요. 왜 그걸 못하게 하죠? 심각한데? 아, 근데 동생이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동생이 사생활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동생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알고 싶고 네. 그리고 동생이랑 제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아니 그럼 만약에 동생이 반대로 당신한테 사생활 전혀 없이 딱 그렇게 딱 집착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좋다 그러지. 언니 어디가? 다 좋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냥 동생이랑. 외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언니가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많아요, 항상. 네? 항상이요? 그냥 일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제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어디가? 네. 이러면 제가 친구 만나러 이러면 이제 물건을 하나씩 숨겨요, 집에. 본인 물건을요? 네, 숨겨놓고 이제 제가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면 친구 만나는 데로 따라와요. 친구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서 아가 일로 와. 아까 뽀뽀 친구 앞에서 또 그래요. 또 싫어하잖아요. 친구들 네. 앞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니까. 네. 그럼 거기서도? 거기서도 신발 날라와요? 네. 친구들이 이미 다 알고. 네. 만나자고 안 해? 제 별명이 간디예요. 왜요? 참고 있다. 그냥 참고 산다고? 네. 무저항. 평화주의. 저항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레벨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 이상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러니까 딱 뭐를 했으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버벅거리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하죠. 언니가 세 번 이상 말하는 게 싫다고 화를 내는데 그런 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거를 저거 눈짓으로 시키거나 손짓으로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이래요.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물어보면 야, 대가리 굴리면서 행동하랬지. 에? 생각하라고. 왜 동생한테 왜 그래? 군대야 뭐야. 왜 예쁜 동생의 머리를 그렇게 생선에 비유를 해요. 뭐 눈화장을 하고 있다가 아 삐져나갔다 지워야겠다 저거 줘 이러면은 당연히 리무버를 질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러면은 리무버를 적어야 되지. 화장 잘못돼가지고 뭐 이거 하우 짜증나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리무버. 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급하니까 그러니까 야 저거 줘봐 저거 막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레벨 3이 동생한테만 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언니랑은 몸싸움을 하고요. 몸싸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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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민도 아니다, 야! 언니가 나와야 되네, 언니가. 네, 그리고요. 네, 둘 다 해요.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고. 당하는 거고. 아, 언니는 이제 막. 언니는 언니니까 참지 않는 거죠? 네. 아니, 뭐, 근데 막, 뭐 지금이고 화내고 막 깨고 이러면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요. 네. 아빠는 또 주말 부부세요. 아, 그리고 큰언니는 있는데 일 때문에 또 나가 살고 거의 둘만 있어요. 아, 그럼 큰언니 가끔 돌아서 몸싸움하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그 아빠는 언니가 저런 걸 몰라요, 그러면? 네, 항상 이뻐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고 아~ 그냥 아, 내 새끼 뽀뽀 이런 것만 보니까 사이 좋은 줄 알고? 네. 되게 보기 좋다고 흐뭇해하시면서. 아빠한테 안 일러봤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런 걸? 근데 그 모습이 좋다 하시니까 말하기도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돼서. 네, 속상해하시니까 그냥 저 혼자 참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예요? 언니한테 지금 제일 이해하는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남자친구랑 네. 데이트를 하는데. 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요, 항상 같이 거의. 붙어있듯이 데이트를 같이 하고 3인 데이트요? 따라온다고? 네. 3인? 네. 와, 데이트를 또. 같이 하고 송은희 씨 이거 데이트 문제예요. 빠져줘. 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예, 예. 아까 연애 얘기 빼달라고 했잖아요. 같이 하고 남자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식겁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무섭지. 그래서 왜? 이러면서 봤는데 언니가 뒷테이블에 있더라고요. 어머. 혼자요? 혼자? 네, 그냥. 혼자 앉아서 뭐 네네. 시켜먹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보고 있는 거야? 둘을 보고 있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셋이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 몰래 따라왔구나. 네. 그때 왜 뒤에 계신 거예요? 왜 뒤를 밟았죠? 동생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남자친구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동생 남자친구는 그냥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아니 왜 본인이 둘이 좋아서 사랑하면은 뭐 예. 본인이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건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네. 아까 순준이 이게 약간 이해가 간다 그랬죠? 네, 저는 제 동생이 어린데 예.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껄렁껄렁해요? 껄렁껄렁한 스타일인 거예요. 누가 여자가? 여자가. 네, 여자친구가 저랑 엄마랑 둘이 저건 아니야 저건 떼어놔야 해. 엄마랑 같이 갔어? 그날 혜진이를 불러서 네. 제 동생을 불러서 헤어져야 돼 아직은 만날 단계가 아니야 약간 이런 적은 있어요. 그때 뭐래요? 동생이 헤어졌어요? 네. 아주 쉽네. 네, 근데 저 언니분처럼 막 쫓아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남자친구가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전 동생이요. 와.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예요? 네. 근데 동생이 더 좋아요? 네. 그 남자친구가 그걸 알아요? 네. 헤어지자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네.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요? 네. 아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분이에요? 네. 만나볼게요. 아, 남자친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옆에다 놓고도 여자친구가 더 좋다고 했는데 동생이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동생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에도 동생 이름이 소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장해놨어요. 아, 그럼 기분 안 나빠요? 좀 뭔가? 계속 맨날 과족이 우선이라고 사귀기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나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많이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집착하고 심한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이제 사귀면서 동생이 진짜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네. 같이 셋이서. 네. 정말 어이없나 말하는 게 지겨운데. 진짜 지겨운 것 같아, 지겨워. 정말 욕만 안 나왔지, 지금? 누가 여친구지? 누가 여친구 모를 정도로, 그죠? 방금 속으로 신발이 나오려고 그랬죠? 같이 만난다고도 안 했는데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갔더니 또 A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배구나 배서 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귀기 전에 썸탈 때도 있었고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좀 야 너 동생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했죠. 이 얘기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여기서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아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거 봤겠네. 돌변하는 거. 막 예쁘다가 갑자기 신발 나오는 거. 봤어요? 봤죠. 당연히 봤죠. 놀랬죠? 네. 아니 본인한테도 그랬어요? 있죠. 오. 욕도 하고? 그걸 본인은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냥 계속. 아, 정말 착하신 분. 아 약간 묘한 카리스마 있나 봐. 저희 아저분. 간디 원, 간디 투. 그럼 내가 볼 때 네. 가끔 10만 원씩 받아요. 여친한테. 아 그럼 주인공 심정을 잘 알겠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A 얘기를 많이 좀 들어줘요. 공감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셋이 만나면은 이제 여자친구를 많이 좀 팀 먹고 뭐라 하죠. 아니,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희 집이 세자매인데 제가 둘째예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어릴 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가 좀 우선순위였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싸우더라도 항상 제가 혼이 났던 상황이었고 또 언니가 막내 동생을 좀 이뻐라 하고 막내 동생도 언니를 잘 따르니까 그게 싫어서 그때부터 그냥 동생한테 넌 무조건 날 따라와야 된다 막 이랬던 소유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생이 제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니 좀 만나볼게요. 큰언니 좀 만나보겠습니다. 에. 큰언니 때문에 막내에게 집착하는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둘째랑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같이 네. 겪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없는 사람 대하듯이 대할 때도 있었고 눈 마주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싸움 네. 되게 심하게 할 때도 있었고 아, 눈만 마주쳐도요? 네. 형제도 아니고 자매끼리 그러니까 멀거나 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25살에 독립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둘째랑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게 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리 수술을 7번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 때마다 엄마가 저한테 항상 붙어 계셨고 둘째가 집안일을 항상 하고 심부름도 제 심부름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온 신경을 저한테 많이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애정결핍이 좀 생겨서 막내한테 그걸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원인을 따져보면 그게 원인 같다. 네. 언니는 아프니까 네가 이해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거였어요. 그렇겠지. 네. 무조건이었겠지.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셋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껴서 힘든 경우가 많긴 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특별하게 첫째 이제 언니분이 아프셨으니까 네. 더 아마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둘째 언니가. 아니 그럼 근데 왜 둘째한테 왜 안 잘해줬어요? 언니는? 둘째랑은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근데 막내는 저랑 나이 차이 터울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보기만 해도 애기 같고 이쁘고 귀여운 게 있는데 둘째 언니 혹시 지금도 큰 언니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혹시 있어요?
아니요, 안 좋은 감정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언니가 얘기할 때 지금 막내는 애기 갖고 예쁘는데 이렇게 계속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키웠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좀... 아, 네. 아 그런 거 같더라. 딱. 실제로는? 네, 네 제가 더... 더 키웠다? 네. 아. 저도 조금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진짜 나은 걸로 아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큰 언니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둘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남겨지는 그 막내가 이제 둘째 틀 안에서만 지냈었으니까 혼자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돼요. 어? 막내가 걱정된다고요? 오히려 좋은 거 같은데요? 친구를 만나질 못해요 요즘에는. 네. 막내가요.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혼자서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소주에다가 빨대 꽂아서 혼자요? 네. 소주에 빨대 정도면 겁나 잘 먹는 건데. 술이 늘었어요. 막 둘째 때문에. 야, 그럼 초절정 고수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대 꽂아서 먹고 혼자 집에서 있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알바도 안 해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카페에서 했는데 둘째가 역시 쫓아와서 감시하듯이 거기 앉아있고 끝날 때까지 같이 놀고 기다리고 집에 같이 데리고 와서 집에 재우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막내가 직장 일자리 잡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고 지금도 많이 걱정해요. 아니요, 저기 언니 몇 살 같아 보여요, 동생이? 그냥 아직도 애기 같아 보여요. 애기 같아 네. 보여요? 그래, 야, 소주도 빨대로 먹는 거 보니까 애기네. 언니의 구속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던 기간이 한 번도 없어요. 언니가 뭐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남자라 군대도 못 가고.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막내 언니가, 둘째 언니가 시집간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왠지 그 집에 저를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지? 네. 아니, 고개를 끄덕여! 고개! 어, 무서워. 고개를 왜 끄덕거려요? 왜 끄덕였어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럴 거예요. 데려갈 거라고요? 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남자친구 결혼하면요, 만약에 데려간대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때려봐, 때려봐. 안 된대는데요? 당연히 안 되지. 동생을 왜 데리고 가는데? 아니, 지금. 그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 그냥 안 가야죠. 아니 일단 언니 안 된대잖아요. 남자친구 네. 어떡할래요? 계속 얘기를 해야죠. 될 때까지? 네. 만약에 동생분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곳에 살 거예요. 넷이서? 같이 넷이서. 네. 넷이서? 그러니까 뭐 한 집은 아니더라도 가까운데? 바로 같은 건물. 아니 바로 앞집. 아니 왜 남자친구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동생 의견은 안 물어봐요? 그냥 저랑 내 마음과 같으니까. 네, 저랑 같아요. 아니, 이거 아바타라니까? 너무 네? 소름 끼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아요, 제가. 아, 싫대잖아요. 아니, 싫대는데 뭘 아니에요. 소름이 얘기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얼만큼 싫어요? 진심으로 얘기해요. 많이. 얼만큼? 소름! 이 정도? 이 정도로 싫대요. 소름! 이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언니분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울었겠지. 근데 눈물 많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애기가 우는 것 같겠지. 그냥 미안해요. 막 울 때는 네? 울 때는 미안하니까 네. 또 이렇게 막 다가가려 하는데 그거를 또 막 안 받아줘 버리니까. 그렇죠. 아니요. 왜냐면 계속 뭐라 해요. 왜냐면요. 갑자기 난리치다가 미안해 그러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데 그걸 또 너 나 알 맞아줘 이러고 또 화를 내면 더 싫은 거죠. 둘째 언니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긴 해요, 많이? 아니요. 그럼요. 오히려 자존감을 엄청 떨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제가 몸이 이런데 더 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짧은 치마, 원피스 어울리지도 않는 입으라 걸. 입으라 그러고. 네. 근데 저는 원래 좀 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입혀서 꼭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사람들 눈 그렇죠.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사라지고 싶은데 강제로 너는 그래야 돼. 아 근데 저는 그거를 동생을 위해서 한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근데 자기는 막 뚱뚱하다고 해서 감추려고만 하고 집에만 있고 막 남들 만나지도 않고 검은 옷만 입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예쁜 옷도 입혀준 거고. 그럼 아니, 언니한테 동생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제 거예요. 그냥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내 거요? 네, 제 거예요. 언니는 동생한테 어떤 존재예요? 그냥... 둘째 언니는 내 인생에? 네.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라는 것도 잘 느낌은 안 나고 네. 계속 구속하고 계속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 의견은 안 듣거든요. 아 나는 진짜 큰 언니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속상하다. 왜 둘째가 이렇게 막내한테만 그렇죠. 오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호연 선생님?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엄마 상담 따로 하면은 엄마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나는 아이를 위해서 했고 맞아요. 그런 아이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이 만나보면은 엄마는 나를 부정만 하고 엄마는 다 자기 뜻대로였고 동생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심리적 거리를 두는 거는 쌍방향이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언니가 알게 모르게 많이 가까워서 거의 밀착이 돼 있는데 동생분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 거예요. 이거를 조금 거리를 두는 게.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절이나 언니가 어떻게 뭐 심하게 뭐 3단계까지 가더라도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은 자기를 찾으시는 게 결국에는 해결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바람은 네. 용돈 뭐 이런 거 안 줘도 되고요. 네. 그냥 아예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얘기하면 해봐요. 자신 있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두 관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그렇죠. 그거죠. 언니. 언니가 화를 낼 때 욕이라던가 좀 인격모독 같은 발언들은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좀 작아지고 벌레가 된 것 같고. 야. 좀. 너무 여기 이게 응어리가 너무 많은 거야 언니에 대해서. 그냥 사라지고 싶어져. 언니가 날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좀 화낼 때는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 야, 송은이 씨부터. 네.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고민 완전 100% 고민이에요. 이유는요? 예. 그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고요. 맞아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고요. 그래, 진짜 마음이 네. 아파요. 그 진짜 사람과 사람은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같은 마음일 수 없어요. 언니가 좀 빨리 그거를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마 동생의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처음에 좀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동생이 이렇게 좀 아파하고 좀 힘들어하면은 좀 더 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좀 이렇게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자, 정우열 씨. 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언니의 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이 고민의 주인공은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언니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 되게 많은 말을 듣고 좀 생각이 좀 많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동생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노력은 해보겠는데 너도 마인드를 너무 고집부리고 그렇게 닫아놓지 말고 그냥 너도 좀 오픈마인드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먼저 열기. 언니니까 네. 먼저 열어야지. 그다음에 동생 열기. 네. 언니가 열기. 네. 마인드를 열기. 과연 얼마나 많은 표가 나왔는지 부탁해요. 아빠가 158표였습니다. 달콤 사이버란 그죠? 몇 표인지 보여주세요. 샤이. 샤이.